보내즈! 보내즈! 야! 근데 뒤쪽에서 쉣! 어라도! 어라도! 버프랠리! 아 버프리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섹시버지가 좋은 게 여기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팀들이 네! 근데 플랜트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마지막 순간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순간 봐야 됩니다. 세컨 싸움 복구를 다 못하는 상황에서 붙는다면 이건 이론상 섹시보이 진짜 유리하거든요. 자 민규의 죽은 상태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섹시보이즈 할 수 있나요? 앞쪽에 마카원 지금 불난 상태 많이 어렵습니다. 자 섹시하게 한번 해야죠. 네. 한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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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왔어요. 진짜 왔어요. 맞습니다. 자 야 대피 왔어요. 마지막에 마침내 왔어요. 과연 아이 저는 지금 마카오로 왔습니다. 일단 현재 저는 지금 에이펙스 세계대회를 위해서 마카오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한국 팀들이 다 와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약 4시간 죽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참 좁고 힘든 곳이었어요. 둘이 사이 안 좋아? 여기 일진석인데 근데 포스가 약간 근데 다행히도 비가 바로 오고 있진 않네. 악마라에서 4박 5일 동안 죽어야 되겠다. 저게 뭔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아 난 지금 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어. 아, 네. 오줌이 너무 많아. 나 지금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이 강에 오줌을 싸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내 오줌쯤은 색깔이 좀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마카오는 밤 풍경이 진짜 예쁘대. 카지노. 아, 카지노.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형이 가서 대신 해주고 밥도 아, 밥하고. 내가 알기로 소액은 상관이 없대. 놀이래 그거. 도박이 아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형만 하고 와봐. 내가 대신 찍어줄게. 잡혀가는 데까지. 유튜브 각이니까 매니저면 그 정도의 약간 유튜브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 이야. 아 이거 뭐야 이게. 안녕스퍼야? 저희 팀원이에요 여러분. 리스퍼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못해줬으면 우리 한국에 있었을 텐데. 우리의 또 다른 팀, 시아. 하이. 이렇게 세 명이 팀입니다. 시아랑 리스퍼랑 귀여운 프린. 여기 호텔인가 봐. 호텔 개 큰데? 와, 형 위 찍어봐, 위. 미쳤다. 와, 시설이 좋네. 배터리 남는 거 있어? 남는 건 없지. 오퍼야. 나 오퍼인데. 빌려줄 수 있어 지금. 진짜? 어, 조금 빌려줄 수 있어. 커서 여유도 많아. 미쳤다. 와, 이쁘네. 사람 때리면 죽겠다. 아, 죽지. 백룸 호텔백 생각나네. 그러니까 백룸 호텔백. 진짜. 아, 오케이. 와. 와, 아니 미쳤다. 침대 하나인데? 어? 자자, 크네. 같이 자면 되지. 아, 이런 침대 굉장히 큰데? 어, 여기 TV가 있어. 아, 여기 TV도 있어. 이거 TV도 찍어봐, 형. 그리고 이거 뷰. 홀리 쉣. 와, 질린다. 야! 체크하겠습니다. 야, 목탕, 목욕탕 크고. 와. 기대가 없네요. 많이 있는 건가? 하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 이제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더라고. 조용은 비행기 엄청 흔들리는데 꿀잠 자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안 깨웠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자다가 죽는 게 나니까. 갑자기 오늘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프로필 촬영을 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약간 지금 불만이 조금 가득한 상황이에요. 왜냐 아니 4박 5일 동안 굴리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방금 도착했는데 쉬게 좀 해주지. 이게 원래 그래서 좀 쉬게 해준다 했었거든. 근데 급작스럽게 다시 아 쉬는 거 안 되겠다고 오늘 촬영해야 된다고 하다 해가지고 오늘 또 오자마자 촬영하고 내일은
리허설하고 내일 모레는 경기하고 그 다음날도 경기하고 집에 오는 거야. 배그 세계대회 나갔을 때는 대회 상금도 있었고 출연비조차도 있었거든. 왔으니까 이 경비하라고 이제. 이번에는 상금이 없더라고 대회에. 그 경비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약간 불만이 좀 쌓였어요. 밥은 다 제공해주고 호텔 제공해주고 뭐 비행기표 제공해주고 하니까 뭐 돈 쓸 곳은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뭐 경비랑 상금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등에도 상금이 없고 3등에도 상금이 없고 명예직이야 명예. 난 여러분들 어느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지져보자. 하이. 여기 거울 있고. 아니 거울이 왜 이리 많아 이거. 그거네 커플들끼리 플레이하라고 거울이 많은 거네. 거울 플레이 뭔지 알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이런 게 유행이죠. 사방에 거울 있는. 아 뭐 호텔 좋은데 이 주변에 뭘 해야 되지? 형! 어? 주변 편의점 좀 찾아보자. 우리 물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 목말라서 이게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바다는 아니지만 강에 어쩔 수 없다. 자 역캠방 쳐들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그 수학여행에 온 것처럼 혹시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같이 노실래요? 이러면서 같이 공포게임 하실래요? 이러고 스피드런 하실래요? 안 올 수가 없다. 저 죽같은 장비 난 못 보겠어 진짜로. 진짜 난 더 이상 저 그지같은 장비는 내 눈에서 치워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여러분 제 키보드입니다. 네 키보드 이쁘죠. 이게 제 전용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보여줬던 여기 프린도 있고요. 요 뒤에도 프린 써져 있고요. 요 밑에도 프린 써져 있고. 게임 하다가 풀리면 키보드로 찍으려면 키보드가 무거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 에이펙스 지금 이번 나온 사람들 키보드 중에서 제게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맞짱 뜨면 제가 다 이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키보드는 사람의 머리를 부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키보드 내려쳐봤자 키보드를 부셔져. 사람 머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해봤다고? 해봤어. 근데 제 키보드는 머리를 이겨요. 아니 형 이거 마우스 패드가 아니야. 이게 아니 진짜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행주도 아니고 그냥 걸레도 아니고 이게 이거 그냥 저기 창문 닦는 창문용 걸레라고 봐도 믿겠어요 사람들이. 와 내 거 패드 봐 형 개 크지? 아니 이건 너무 크지 않아? 이거 보여? 이거 시카고야? 아니 형 패드 이렇게 커야 된다니까. 아니 이건 너무 커. 아니야 왜 밥 먹을 때 깔고 먹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혼자 있으면 안 하니까 하려고 제가 쪼용 비행기표까지 제가 돈 내면서 데려왔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 집에 있고 싶었는데. 형 나도 집에 있고 싶어. 형 맞지. 나 그래서 아까 스포한테 스포 이렇게 소개하는 거 영상 찍으면서 아 이거 우리 스포 덕분에 지금 마카오로 왔습니다 한 다음에 스포 정말 잘해서 그 다음에 내 뒤에 붙였거든. 정말 스포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러면서 칭찬한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 스포가. 너만 아니었어. 천 안에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 네, 농담이고 네 좋습니다 와서. 저희 팀원분들이에요. 왜 너희만 나 버리고 나 찍어? 어? 방송 켰어. 데뷔. 나 방송 중이야. 지금? 라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라 카이리입니다. 우리 카이리가 딱 버스 타는데 딱 1진석에 앉아 있더라고. 좀 쫓아냈어요. 풀이. 아니 로고 왜 이러는데? 어. 아 호주보다는 배에 힘주는 연습을 해야겠는데? 긴장 풀면 큰일 나면 이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제 흥분하면 안 돼. 젖꼭지 빨딱하면 안 돼. 이런 게 또 매력으로 변하겠어. 그치? 여러분 한국 아닌데 뭐 어쩌라고요?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한국인들 알겠지만. 현재 시간 8시 아침부터 헬스를 조지러 온 지금은 마카오 2일차 죽고 싶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 이 주위를 봐주세요. 풍경이 아주 이쁘죠. 또 날씨는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거를 유럽을 약간 가져온 거라는데 유럽을 가져왔다. 내가 좋아. 별로? 한국 좀 가져오지. 한국 음식점 좀 갖고 오지.
여러분 저기 보시죠. 저쪽 식당 가지 마십시오. 벌레 나옵니다. 벌레를 먹었어요 저희. 어제 쪼용 음식 앱길래 아 설마 내 음식에도 있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있더라고. 다른 종류로 분명 저는 제페니스시에 그 면을 시켰는데 요즘 일본에는 벌레면을 파나봐요. 벌레메탄가? 네. 안녕하세요. 2013 에이펙스 아시아 페스티벌에 오신 모두 환영입니다. 모든 선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선수 입장 시간입니다. 우선 한국팀입니다. 한국에서 SN15A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欢迎 Whisper, Kia, 以及 Pulling, Oberlin님, 과로사님, 손다무님 환영합니다. 欢迎 Oberlin, 과로사, the third team from North Korea and Harpoon. Let's give them a warm welcome. 보레즈님, 아사코님, 유요라님 환영합니다. 보다 INIG 欢迎他们. Next up is INID from South Korea. Let's welcome them. 환영합니다. Welcome DMT. 환영 MBOT, Saturn, Kurumi. 마산노리님, 아싸님. 럽시다 아야노. 팩트리님, YC님, XD님, JR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카오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아시아 페스티벌 데이 1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신지숙의 도움 말씀에 홍현성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제입니다. 각 팀의 규칙도 있습니다. 네. 매 팀은 일단 전 프로 혹은 현 프로, 그러니까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한 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크리에이터.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이 조금 더 편안하죠. 그렇죠. 뭐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나. 네. 아까 그 저희가 꾸밈을 좀 받을 때 네. 앞에서 선수들의 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또 오늘을 위한 준비들을 또 이제 착착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감들이 상당히 넘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네. 각 분야별 좀 그런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영한 분석법 중에 하나인 MBTI식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BTI 네. 분석법이요. 우리가 패배했던 건 너가 너무 F적인 접근해서 그렇다. 아, 그럼 T적인 접근을 네. 해야 이제 가야 된다. 그쵸. 좀 더 냉철하게 감정을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되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지금 너무 근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차라리 노트북 들고 와서 프링 아이디도 로그인한 다음에 그냥 방송 켜고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에 있어요. 승리는 승리는 이제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저기 지금 이상한 사람 서 있는 곳 앞에 있는 게 푸링인데 저 푸링 머리통이에요. 저거 푸링 머리통임. 지금 시야와 위스퍼 뭐 결국엔 저쪽 전투에서 섹시보이즈가 승리를 거두는 것 같죠? 서로 일단 2대1 교환인 것 같은데 네. 그 섹시보이즈 여기 싸움? 아까부터 계속 붙고 있었는데 와! 앞으로 밀어요! 계속 가요 섹시보이즈가 지금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네 위스퍼가 한 명 더 보냈어요. PSC 한 명 눕혔고 네 저 단전구들 잠깐만요. 아니 섹시보이즈 섹시보이즈? 잠깐만요 이거 섹시보이즈 아닌가요? 맞네요 섹시보이즈예요? 네 자 느낌상 터빙 쪽이죠? 이거 시작부터 네 터빙 쪽 전투로 진짜 많이 벌어지거든요. 시작부터 와 히야 자 쉴드는 깨졌어요. 측면 쪽에서 일단 위스퍼도 있습니다. 상대 쉴드 두 개 깬 거 확인했거든요. 바로 지금... 밀어야죠. 구도 괜찮은데요. 섹시보이즈 바로 둘 넉다운. 자 PSC도 들어오면서 엘리 떴죠. 섹시보이즈 거기다가 피오나 팀까지. 근데 그 많은 팀들 중에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PSC랑 노리고 있어요. 네. 어나더를 노리고 있어요. 희생양 되면 안 됩니다. 어나라 정리돼봐라. 바로 들어간다. 폭발이 들어간다 이거죠. 자 여기 베이비버스거든요. 일단 베이비버스는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를 거둬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라더가 뛰어오고 있거든요.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거든요. 제이팀 들어와요. 제이팀 들어옵니다. 이거 네.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베이비버스는 어라더만 세 팀이에요. 어라더예요. 일단 정리됐습니다. 네. 일단 정리됐어요. 앞서 어라더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예. 노인은 체력이 빠졌는데 와 이거를 그냥 와 거기에다가 아크스타의 더블킬. 야, 와, 아니
판단이 무슨. 아 이거는 연막을 가려고 난 디스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때리겠다. 지금 카미토 혼자 남았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치명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 이거 섹시보이즈한테 기습을 당하면서 좀 손해를 봅니다. 네. 저 팀의 생존 여부가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팀이 여기 네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요? 저 팀 에이펙서 팀 아닌가요? 지금 미니맵 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일단... 것 같아요 에이펙서 네. 팀. 그 와중에 빅토리 샤크는 정리됐습니다. 아 그리고 다크플레임 드래곤도 아웃이 됐네요. 네 DFD도. 섹시보이즈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네 지금 느낌상으로는 섹시보이즈가 생각보다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들키지 않은 상태로 외곽을 타고 들어와서 넓은 면적에서 조이는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꽤 높은 순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니맵 보는 게 맞다면 섹시보이즈가 카미토 길을 밟고 있거든요. 네. 이거 최대한 소리 안 내고 있다가 EJ 형식으로 조이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예. 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섹시보이즈 이거 샤오카이가 오히려 좀 고립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자 위스퍼 각이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 ALKC에서 보여줬던 네. 거 그거 한 번 더 보여줘야죠. 일단 위스퍼. 롤링선도 꽂히면서 이거는 케이크킹은 아예 그냥 싸울 생각이에요. 에이펙서를 싸울 생각이에요. 네. 하나 더 엘리. 자 일단 케이크 엘리 킹. 가나요? 하나 더 엘리 가나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스퍼 보지 마요. 케이크 킹. 중앙에 소울 스쿼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엘리가 샤오카이 엘리. 자 피어나 띵 아웃. 피어나 띵 엘리. 피어나 띵 아웃. 정면에 그러면 3 스쿼드끼리 붙는 거거든요. 위스퍼 현재 3등. 일단 확보. 위스퍼를 기다리면 돼요. 네. 기다렸다 어너더를 치면 되고. 싸워라. 네. 케이크 킹과 에이펙서의 싸움이에요. 싸워라. 나하고 지금 외치고 있죠 위스퍼가. 근데 위스퍼의 위치는. 일단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알아요. 알아요. 일단 아는데 정면에 집중하자. 어차피 한 명이다라는 콜이 나온 것 같고. 자, 이 두 팀의 싸움. 자, 에이펙소냐, 케이크킹이냐. 둘 중 한 팀이 먼저 아웃이 되면 위스퍼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일단 이대로 가면 어부지리로 위스퍼 선수는 이등할 확률도 좀 있어요. 자, 이제 슬슬 케이크킹도 선택을 내려야죠. 네. 어느 한 명은 밀어야 돼요. 위스퍼를 밀든가. 아니면은 에이펙서를 믿어봐. 에이펙서 아버 많이 깼으니까 지르죠. 접근하고 접근합니다. 접근합니다. 아, 앞으로 밀어요. 자 템벳도 없고요. 앞으로 밀었을 때 너무 잘 들어갔어요. 스킬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케이크 길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링밖에 안 남았어요. 유링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차라리 2등을 하자. 위스퍼 쪽으로 2등을 하자. 네. 위스퍼 쪽 위스퍼 쪽. 자 볼까요 볼까요. 유링 유링. 어 위스퍼 어딨나요. 위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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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요. 유링 위스퍼 살아야 돼요. 위스퍼 살아야 돼요. 이게 아 너무 아쉽네요. 유링이 사이드를 돌면서 2등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야오 섹시보이즈 2등. 이게 웬일이에요. 야 10킬. 아니 언제 저렇게 먹었어요. 와 진짜 많이 먹었네요. 와 가상 아티스트 이제 축하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 정말 무대를 찢어놓으셨다고. 아주 영하고. 네. 네. 좋네요. 환기가 되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요. 야, 세상이 참 날날이 네. 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여러분 저는 화장 안 하기로 했어요. 머리도 안 박기로 했고. 내가 뭐 어떻게 나오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게 화장하고 머리 하면 눈만 아파요 이게. 야 근데 어제 막판 거의 안 찍어줬지. 어제 막판은 내가 진짜 바로 누웠거든. 근데 어제 2대3으로 시아랑 위스퍼가 2대3으로 10명을 잡았어. 근데 그거 안 잡혔지. 아마 잘 많이 안 잡혔어. 전다 속나가더라 그거는. 아직 방송 찍고 있어. 그래? 애플로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애플요? 뭘 얘기해요? 이번 팀 데스매치 중국 모지길씨 헤엄치겠다고 했던 거 한 번 더 약속해 주세요. 약속 안 합니다 그럼. 여기 홍콩이거든요. 마카오까지 헤엄쳐서 가겠다고 한 거 한 번 더 약속 일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가지. 그럼 걸어간다 네? 했죠 지금? 걸어가겠다는 아니, 어떻게 헤엄쳐요? 섹시보이즈가 신경 쓸 건 화이트 빅밤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초근접에 있기 때문에 위치 찍으면 바로 보일 거라서 서로가 네. 화이트 빅밤 봤어요. 밑에 있다 춤도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너클 클러스터 어우 이거
이거 지금 방어구 많이 긁히면은 섹시 보이즈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확 덮칠 수 있어요. 네, 활격감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있긴 있어요. 네, 섹시 보이즈 앞에 있긴 있어요. 캐릭 던져주고. 맞습니다. 이게 버티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왓슨이 없기 때문에 투척 무게에 약하긴 하거든요. 한번 소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와와와 어제 잘 긁어요. 아네 오. 부가 잘 긁겠네요 지금. 어 화이팅 빠 섹시 보이즈에게. 어 덮치는데요. 자 자리가. 네. 일단 한 명이 누워버려. 아 이러면 치고 올라갈 때 램파트 힘도 기다릴 수가 없고 링도 오는 상황이라서. 자 프린이 그래도 좀 좋은 킬 만들어 줘. 들어가야 돼요. 링이 너무 아파요. 자 들어왔는데. 체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 상황. 런듀. 어떻게 되나요? 네, 다크베일 뒤쪽에 숨어 있기는 한데. 자 피오라틱은 일단 엘리. 그렇죠. 이 다크베일이 걷어지면은 본인이 갑니다. 본인이 가요. 네. 근데 여기 팀퍼플. 네 팀퍼플 여기도 지금 좋아요. 어 앞에 투척무기 잘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자 화이트 빅밤 아웃이에요. 화이트 빅밤 아웃. 이러면 섹시보이즈가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네. 괜찮은데요? 저 아까 다크베일 이후에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퍼플 나쁘지 않아요? 퍼플 나쁘지 않아요? 자리고 한번 더. 보레즈! 야! 근데 뒤쪽에서 쉣! 어라더! 퍼플엘리! 아 퍼플이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섹시보이즈가 좋은 게 여기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팀들이 네!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마지막 순간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순간 봐야 됩니다. 세컨 싸움 복구를 다 못하는 상황에서 붙는다면 이걸 이론상 섹시보이즈 진짜 유리하거든요. 자 민규의 죽은 상태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섹시보이즈! 할 수 있나요? 앞쪽에 마카오는 지금 불난 상태 많이 어렵습니다. 자 섹시하게 한번 해야죠. 네. 한번 해야죠. 해야죠. 기회가 왔어요. 진짜 왔어요. 맞습니다. 자. 야 대피 왔어요. 마지막에 마침내 왔어요. 과연. 야. 헐맥스 챔피언 섹시보이즈. 이걸 해냅니다. 왼쪽에서 화이트 빅밤을 닦아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빠르게 닦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링이 좁혀지기 전에 본인들은 다 100% 복구를 하고 네. 반대편의 세 팀이 아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섹시보이즈 아, 너무 섹시했어요. 마지막에 너무 좋아하네요. 화이트 빅밤을 잘라내고 네. 섹시보이즈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무대로 가자!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한글로 하러 가자! 통역사님 준비하세요! 네. 20점! 야 20점! 달디 다네요. 네. 20점 너무 답니다. 이러면 우와 4등 섹시보이즈! 아. 71점! 에스자 템플을 챙깁니다! 아직 잔여 세트가 많이 남았어요. 잔여 매치가 4개나 남았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진짜 모르네요. 네. 아 뒤에 선수도 입장하네요. 예, 인터뷰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드디어 동영상에서 잠깐 나와봐요. 우리 자랑스러운 섹시보이즈 선수들 좀 보이게요. 예. 아예 그냥 제가 빠지겠습니다. 아, 이래야 보이잖아요. 여기죠. 네네네네네.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막 금빛 섬광 막 이런 느낌으로. 금빛 섬광이요? 네 오신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섹시보이즈 팀장을 맡고 있는 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아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 Sexyboy的Kia. 안녕하세요. 프로 분들의 응원 담당을 맡고 있는 프린이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 프린. 한국 팀이 그래도 왔는데 한 번이라도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네. 하觉得 이것만 잘 막아내면 안쪽에 많아요. 그럼 괜찮거든요. 문 닫고 네.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미 드론으로 위치를 보고 있어 가지고 네. 아! 오! 드론 깨고 심지어 너무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마스티프? 오! 와! 한 방 더! 자, 놓고! 땅! 여기! 히야! 야! 그 JT 마운! 와! 섹시보이즈! 아, 마스티프 너무 섹시했는데요? 자, 잠깐만요, 하나 더 와요! 네. 하나 더 와요! 어나더가 뛰어옵니다. 에스테 테프! 아, 이렇게 되면은. 자, 아직 살아있죠? 네, 살아 히야 혼자 남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간신히 한번 1등 했어요. 슈퍼가 하고 싶어 한 매치 1등. 우리 뭐 잡힌 건 없던데 또. 뭐? 1등 때 동안 또 잡힌 건 없던데? 어? 그렇지 뭐. 어, 아니 우리 마지막 잡을 때까지도 상대 10점이던데. 아니 그 10년이에요. 아 이거 10만원 아니 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수영 우승 한번 했으니까 커버 한번 하는. 아, 저 오늘 그거 캠 보고 느꼈습니다.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가로사님 그렇게 보시고 고개를 돌리세요. 가로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노력으로 인한 살찜.
제가 봤거든요. 살찌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끊임없는 먹는 노력. 아니 근데 실제로 볼 때는 네. 그게 끊임없는 게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불법이 같았어요. 여러분 그 마카오 연예인 소대장님입니다. 아까 어떤 아까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이거 그 선물. 아 감사합니다. 봤어요 여러분들? 소대님한테 선물 받은 남자. 기저귀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맞아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또 사람 인파 몰렸나요? 와 이게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벌써 나왔어. 어제 밤인데? 나도 귀여운데? 나는 왜 화가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떤가요? 중국의 연예인이 된 기분? 저는 어제 등에 낀다고 웹툰 보고 있는 걸 찍혔어요. 어떤 거 오늘은 좀 포즈 생각한 게 있나요? 어제 이런 거 좀. 지금 그게 부담스럽다. 아 부담스럽다.